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쏴비예요. 오늘은 이 녀석, 검열삭제, 검사기, 검문이라도 불린다는 그 녀석입니다. 우선 프로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죠? 환상체의 모습이나 관리직이 작업을 하는 모습 등 이런 모습들을 만화풍으로 만들어줘서 관리자에게 정신피해를 덜어주는 인지필터라는 것을 통해 보게 됐는데, 이 녀석은 그 어떤 미화, 순화를 통해 보여줘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모자이크를 때려박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현실 패닉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89번째로 발견된 환상체고요. 알레파 등급입니다. 작업 중 공격은 블랙, 5에서 10 데미지. 이 박스는 32개를 생산을 합니다. 작업 결과가 보통이랑 나쁨밖에 없고요. 32개 중에 절반은 보통, 절반은 나쁨입니다. 관리법. 추첨 작업을 통해 해당 환상체의 클립보드 카운터를 1 증가시킬 수 있다. 환상체의 만족도를 위해 반드시 추첨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여 처리해야 한다. 4등급 이하의 직원은 해당 환상체와 조우하자 즉시 패닉에 빠졌다. 검열삭제가 탈출했을 때에도 해당 등급의 직원들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다. 격리실 안에서 직원이 패닉에 빠질 경우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하였다. 작업 결과가 나쁨일 경우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작업이든 제압이든 5등급 직원만 가능하고, 작업 중 패닉에 걸리거나 작업 결과가 나쁨이면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한다. 추첨을 통해서 직원을 희생하면 클리포트 카운터를 올릴 수 있다. 입니다. 작업 순호도 본능 아니면 통찰이 좋아 보입니다. 애착은 별로고 억압 대신 추첨이 있습니다. 클리프트 카운터는 2, 블랙이가 내성이고 나머지가 견딤이군요. 견딤 보통. 에어 기프트, 눈, 정신력 플러스 10, 착용한 사람은 정신력이 상승하는데 이걸 보는 사람은 정신력이 깎일 것 같아요? 에고 웨펀, 방어구는 없고요. 무기, 검열 삭제, 블랙 15에서 30 데미지, 빠름 근거리, 피격시 데미지 40%만큼 회복. 해당 환상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묘사를 시도하려고 하면 화자와 청자 모두 심각한 정신오염이 진행된다. 어떤 묘사도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거의 모든 것에 둔감한 직원을 작업하려 보냈는데 검열 삭제당했다. 이전에 인지필터 레벨을 최대로 올렸어도 이 녀석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관리자가 미쳐갔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때려박기로 했다. 입니다.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 녀석이죠? 검열 삭제. 썸네일과 마찬가지로 검열 처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애착보다는 본능, 본능보다는 통찰이 좋아 보이고요. 통찰에 퀸 보내보겠습니다. 퀸. 퀸 직원은 검열 삭제에게 검열 삭제 당하는 중입니다. 퀸 직원은 검열 삭제에게서 검열 삭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검열 삭제가 검열 삭제하는 모습은 마법소사 정말 역겹군요. 5등급 직원이 들어가면 절망, 공포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정신력이 60% 깎이고 시작하고, 4등급 이하의 직원이 들어가면 작업 결과 나쁨과 동시에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클리프트 카운터가 2라도 바로 탈출하게 됩니다. 사무직이나 관리직에 검사기한테 당해서 죽거나 땅바닥에 있는 시체 위에 검열 삭제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 새끼 검사기로 변하게 됩니다. 이 녀석 또한 공포 피해가 있는데 5등급 기준 본체보다 한 단계 낮은 정신력 피해 30%인 공포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 구역에 본체 한 마리랑 새끼 두 마리 이상이 있으면 그 어떤 직원이 와도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압을 해야 합니다. 검사기 무기를 들고 있으면 본체랑 새끼 두 마리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탈출했을 때 역시 4등급 이하는 조우하는 즉시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에 5등급 직원만 제압을 해야 합니다. 공격 자체는 생각 외로 강하진 않으나 블랙 피해를 주고 최소 정신력 60% 갖추고 시작하기 때문에 몇 대 맞으면 패닉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체도 있고 새끼들도 많다, 그러면 그 누가 들어가도 패닉에 걸리기 때문에 답이 없다 하시면 특팀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포 피해 빼면 아무것도 아니고 환상체 전에서도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토끼팀에 의해 박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위를 못 맞춰서 클리프트 카운터가 깎이게 된다면 억압 작업 대신 재물 작업을 통해 직원을 추첨하고 그 직원이 희생되면서 클리프트 카운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무직에 걸릴 수도 있으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기를 한번 볼까요? 2연타를 하지만 무기 공격력을 2번 나눠서 공격하는 거고 공격 속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DPS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찌르는 특수 모션이 있는데 꽤나 셉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리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곤이 몰려옵니다. 이게 블랙 데미지죠. 오유옥션 덕분에 딜러보다는 탱커에게 쥐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애 뺨과 방어구, 은하수의 아이 브로치, 검열삭제 무기, 절망의 기사에 과호가 있으면 1대1로 업무기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관리법과 제압법 모두 5등급 직원이 아니라면 상당히 빡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렵진 않는 편입니다. 무기는 약해 보여도 알레프 등급 성능을 충분히 보여주며 환상체전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무기 뽑아먹고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검열 삭제, 검사기, 검뭉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